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의 역사와는 달랐던 탐라국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올렸던 도시와 지역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이네요. 첫 번째는 평양, 두 번째는 뉴욕이었죠. 제주도는 대한민국 남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섬의 면적은 1846제곱킬로미터로 한국 면적의 1.83%이죠. 2020년 기준 인구는 약 67만 명으로 대한민국의 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온대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거의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영상을 유지하는 따뜻한 곳이죠. 따라서 감귤은 물론이고 망고와 바나나 같은 열대작물이 비교적 잘 자라는 곳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황해와 동해, 동중국해 경계에 자리를 잡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이죠. 제주도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7, 8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도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으로 빌레 목굴이 발견되었죠. 빌레 목굴 유적에서는 타제 석기와 함께 오늘날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지방에서만 서식하는 술록과 황금, 붉은 사슴, 노루 등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술록과 황금은 오늘날 한반도는 물론이고 만주 벌판에서도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발견이 되었으니 제주도가 이전에는 섬이 아닌 대륙과 연결되어 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른바 연륙설이 제기되었죠. 문헌상으로 볼 때 제주도에 관한 기록은 한국보다는 중국의 역사서에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나오는 주호에 관한 기록이 제주도에 관한 기록이죠. 주호는 만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배를 타고 한 나라에 왕래하며 물건을 사고 판다. 삼국시대 때 제주는 탐라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이름이죠. 탐라국은 원래 독립국가였다가 1105년에 이르러 고려 때부터 탐라군으로 개편되어 고려의 관할로 들어갔죠. 탐라국 이야기도 재미있는데 탐라국은 따로 빼서 조만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라국은 약 400년에 걸친 성주시대 동안 제주 고씨가 성주로서 서탐라를 다스리고 남편 문씨가 왕자로서 동탐라를 다스리면서 한동안 자치권을 유지했죠. 그러다 15세기 초반에 조선의 태종 시기에 완전히 병합되었습니다. 탐라국은 고려 말부터 제주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되기 시작해 조선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로 부르기 시작했죠. 제주의 인구는 조선 세종 때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인구 과밀을 조절하기 위해 실업자는 전라도와 충청도로 이주시키고 범죄자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했죠. 30년쯤 지난 성종 때부터는 제주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섬 안에 굶주리던 난민들이 각지로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죠. 조선 조정에서는 출륙 금지령을 내려버립니다. 한마디로 섬 밖으로 나가지 마라 였죠. 출륙 금지령은 인조 7년 때부터 순조 25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은 완전히 폐쇄된 생활을 한 것이죠. 또한 200명에 달하는 유배인들이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주도는 바다에 떠있는 감옥과도 같았죠. 제주도에 귀양으로 온 사람들은 광해군과 같은 폐왕이나 왕족, 학자, 승려, 도적에 이르기까지 계층이 무척 다양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았고 같은 나라이기는 했지만 제주와 육지는 다른 역사를 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이제 강점기가 시작되고 제주는 한국의 다른 지역 못지않게 심한 수탈과 착취, 민족적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1913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은 국유지와 공유지가 많았던 제주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제주도민 대부분은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20년 여름에는 4개월 동안 콜레라가 창궐하여 도민 4,13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가 발생하였죠. 이런 와중에도 제주도민들은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나섰습니다. 제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은 1919년 제주 3.1운동으로 절정에 달했죠. 김정한, 김시범, 김시현 등은 1919년 3월 21일 조천 미밋동산에 모여 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했습니다. 미밋동산은 이후 만세동산으로 불리게 되었고 시내까지 행진하려 했으나 체포되었죠. 1930년대로 접어들자 제주 지역에서의 항일운동은 더 불타올랐는데 주로 청년 학생층이 주도하는 항일운동이었습니다. 1930년대 유명한 항일운동으로는 해녀항쟁이죠. 해녀항쟁은 1931년부터 1932년 초까지 전개되었는데 인원 1만 7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건거된 사람만 해도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의 항일운동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여성운동이며 어민투쟁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해녀항쟁 이후 주도 청년들이 건거됨에 따라 맥이 끊기고 맙니다. 1940년대 도민들은 해방 전까지 일제 징병, 징욕, 강제 노역 등으로 참혹한 시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해방 이후 제주도는 급격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합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는 자주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죠. 제주도에서도 1945년 9월 10일 제주도 건준이 결성되었습니다. 9월 22일에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죠. 이름에 인민이 들어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좌익 계열이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이 커져 그리고 미군정이 들어섭니다. 미군정은 도청과 경찰의 요직에 일제 때의 관리를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이 득세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위기인사들을 조직화시켜 인민위원회
위원회에 대항할 세력을 키웠죠. 이는 제주 3.1절 발포 사건과 제주 4.3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 3.1절 발포 사건은 이름 그대로 제주도에서 3월 1일에 일어난 경찰의 발포 사건이죠. 당시 제주도는 광복 직후 6만여 명의 귀한 인구의 실직과 인구 급증, 생필품 부족, 콜레라의 창궐, 전국적인 극심한 흉년 등으로 겹친 악재와 미국 정책의 실패로 제주도민의 대부분이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미군정을 싫어하던 때였습니다. 이 와중에 제주도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사실 3.1절 기념식은 좌익의 주도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촉구와 조직의 정비가 목표였죠. 그래서 집회만 허가하고 행렬은 허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행렬까지 허가하라고 하자 미군정은 아예 집회 허가까지 취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1947년 3월 1일 제주 북국민학교 주변에는 총 3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죠. 그 중에는 남로당,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주주의 청년동맹, 부녀동맹, 인민위원회에서 동원한 17,000명의 군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로당을 포함해 전부 좌익 계열이죠. 일이 터진 건 3.1절 기념식을 마친 3만여 군중이 가두 시위에 들어갔을 무렵입니다. 기막연관이 탄 말에 한 어린아이가 채워서 작은 소란이 발생했는데, 어린아이가 채인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 몰려들어 기막연관에게 야유를 보내죠. 사람들은 돌까지 던지며 경찰서까지 쫓아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죠. 시위대의 행동을 경찰서 습격으로 오인한 경찰들이 시위대에게 총을 발포한 겁니다. 결국 6명이 사망하고 6에서 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죠. 미군정은 경찰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주장했습니다. 시위대에 의한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규정 짓고 3.1절 기념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연행하기 시작했죠. 안 좋은 민심에 더불어 총 발포 사건까지 남로당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모금 운동을 하며 활동을 전개했죠. 그리고 희생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등 뒤에 총을 맞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총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업에는 행정기관, 학교, 회사, 은행, 교통, 통신기관에 관련된 160개 단체 4만여 명이 참가하며 제주도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었죠. 제주도의 경찰 및 사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대부분이 23개 기관, 105개 학교, 우체국, 전기회사 등이 파업에 참여하였고, 심지어 제주 경찰의 20%도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미군정은 제주도 주민 70%를 좌익 또는 동조자로 판단하게 되죠. 총파업의 원인이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한 미군정은 3구 총파업 후에도 제주도민을 지속적으로 탄압합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을 모두 외지인으로 교체했고, 경찰과 서북 청년회원 등을 대거 제주로 파견해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벌였죠. 그런데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계열은 그렇다 치고 제주도민들은 정말 좌익이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악취와 미국 정책의 실패로 미군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죠. 물론 좌익 계열의 선전활동도 한몫을 했고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군정은 제주도를 탄압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3.1절 발포 사건은 제주 4.3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이죠. 3.1 사건이 발생한 후 약 1년 뒤인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총선과 함께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지옥도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350명의 무장대는 새벽 시간에 12개 경찰서와 서청 등 우익단체 사람들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무장봉기가 발발하자 미군정은 경찰력을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으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군대에게 진압 출동 명령을 내렸죠. 제주도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도 진압 명령을 받았는데, 연대장이었던 김인열 중령은 경찰과 도민의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월 말 김인열은 무장대 측 책임자 김달산과 평화협상을 벌였죠. 72시간 내로 무장해제를 하고 하산을 한다면 신변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상은 결렬되고 말죠.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제주 모라리의 방화사건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는 50선거가 시작됩니다. 50선거는 1948년 5월 10일 한국재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이죠. 참고로 북한 지역에서는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좌익 계열인 남로당도 반대를 하고 불참했죠. 남로당은 50 총선거 실시가 확실해지자 특수공작원을 본토에서 제주도로 파견합니다. 본토에서 보낸 훈련받은 선동가 및 조직관은 6명에 불과했으나 곧바로 500에서 700명의 동조자가 합류하게 되죠. 제주 4.3 사건 발생 당시 제주인 6만에서 7만 명이 남로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선동은 엄청났습니다. 무장대는 민주적인 선거인 50 총선거를 방해하고자 했고, 군과 경찰은 성사시키려고 했죠. 마침내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가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가 되었죠. 당시 무장대는
주민들이 산을 올려보내 일부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제주도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50선거를 거부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고 결국 50선거 후 강도 높은 진압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에 파견하였죠. 브라운 대령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강경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본토에서는 보수주의 반공주의를 내세우던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가 최대 여당이 되었고 대한민국 일대 정부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었죠. 이제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뛰어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도로 보내죠. 그리고 1948년 10월 17일 새로운 제9연대장 송효찬 소령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에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되었죠.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중산간 지대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죠. 중산간 지대뿐만 아니라 해안마을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늘어났고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로 보내졌죠.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방화되었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버린 경우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사실 이게 순화해서 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대로 말하면 영상이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한 겁니다. 제주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좌익계열의 색출해낼 방법이 딱히 없으니 비협조적인 도민들도 모두 죽였고 나중에는 재미로 죽이기도 했죠. 그래도 3월이 되자 제주도의 무력 진압은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무장대의 상징적인 물이었던 이덕구도 죽게 되었고요.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수그러드나 싶었던 좌우의 극렬한 대립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전국에서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으로 탄압이 시작되었고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죠.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 사건 관련자들도 즉결 처분되었습니다. 4.3 사건의 비극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무장대가 사실상 괴멸당한 195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되죠. 아픈 역사를 겪은 제주도는 정부의 관광지역 개발과 더불어 지금은 한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전쟁 이후에는 큰 사건 없이 발전했죠. 한국과는 달랐던 제주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